사실 공장에 대한 편견이 우리가 좀 있잖아요. 맞아요. 아까 사진 보니까 광이 나길래 네. CG인 줄 알았는데 영상 딱 보니까 진짜네요. 그죠? 그러니까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거실보다 깔끔하더라고요. 아, 저기 용광로면은 굉장히 뜨겁잖아요. 네. 철도 녹일 정도니까. 맞아요. 근데 여기는 알루미늄을 녹이는 곳인데 주변에 뭔가 보호시설이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넣을 때 아까 이렇게 좀 튈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맞아. 이게 이렇게 퐁당 하는 느낌인데 튀면 어떻게 해요? 그런데 이 사업장은 이걸 잘 하고 있어서 튈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요. 뭘 잘하고 잘 넣고 있나요?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진에도 있었는데 네. 혹시 못 보셨나요? 뭐였죠? 영상을 이어서 보시죠. 거기 답이 있습니다. 뭘 못 봤죠, 우리가? 아, 뭐 정리가 잘 돼 있나? 아, 근데 진짜 깔끔하죠. 너무 그냥. 깨끗하다. 제조 공장인데 그냥 어디 커피숍 같아요. 요즘 공장형 커피숍. 아니, 각을 딱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요. 아, 저게 뭐 저렇게 정리가 잘 돼서 들어가면은 안 튀나? 잠깐만. 뭐가 발견되는? 용액을 청소 때문에 뿌려놓으신 거라고요? 바로 하시는구나. 완전 우와. 저런 목표 달성 기록판이 있으면은 그게 저게 또 좋은 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. 네, 자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자, 이게 무슨 과정일까요? 절삭 자르는 거네요, 그죠? 이것도 진짜 위험한 작업인데. 아, 이거 진짜 예민하게 봐야 되는 섬세한 작업이죠? 네. 저게 그 절삭유 물 같은 거 같은 걸 액체를 같은 거. 뿌리면서 네. 이렇게 가공을 하더라고요. 안전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. 저 안에서 아 저것도 환기 해줘야 되고 환기도 하고요. 아 저 위로 다 저렇게 그러니까요. 네. 야 기계마다 환기 시설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. 영상을 우리가 열심히 봤는데요. 네. 근데 이렇게 열심히 봐도 답을 잘 못 모르겠어요. 찾겠어요. 모르겠어요. 자, 어떤 부분을 잘 챙겨서 알루미늄이 용광로에서 튀는 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? 자, 우리 요원들 감을 거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퀴즈거든요. 네. 잠시만요.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. 1번 보호 안경, 2번 환기, 3번 비닐, 4번 조명. 정답! 보호안경. 보호안경? 튀는 걸 정답. 막으려면 안경을 써야죠. 비닐! 정답! 그러면 와 조명 아닌 것 같은데요? 정답! 저도 보호안경! 보호안경? 네, 그래야지 튀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정답 나왔나요? 정답은 3번 비닐입니다. 비닐이었어. 아니 비닐이 어떻게... 왜요? 비닐이 왜 튀는 걸 방지하죠? 비닐이 왜요? 알루미늄이 용광로에 들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물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꽁꽁 싸서 보관하는군요. 고온의 용광로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빠르게 그렇죠. 수증기로 바뀌면서 부피가 늘어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아, 물을 안 닦게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?